라이드백으로 있다가 지금 미들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그 오늘 아쉽겠고요. 네. 그만큼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측면 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차원에서 이런 것은 말이죠. 일단 문제로 몰렸습니다. 지난 FA컵 4번의 무승부만을 기록했었던 아스톤 빌라 올드 트래퍼드에서의 재연하려 한 노력이 지금 돋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근접하고 그렇죠? 있다는 평가요. 네, 뭐 지난 시즌 비해서 바니스가 수비진들을 좀 흔들어주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얻고 있지 못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최근 이적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폴스 콜스 정말 깊숙하게 밀어준 패스인데 오른쪽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최고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햄스트링을 상당한 페트로프 선수의 근황 밖에 그런 진영을 구축을 하고 나온 상황이죠. 네. 폴스 콜스. 반대쪽으로 공간 이동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웨인루니가 공을 뺏깁니다. 수비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는 아스톤 빌라데. 아, 흔적같이. 네. 자, 박치서 못했고요. 네. 스콜 선수가 정말 잘 올려줬고. 네. 아, 여기서. 라라스. 어깨 부분에 살짝 걸쳤는데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라라스 선수가 바로스 쪽을 또 연결 시도하고 있는 아스톤 빌라의 공격 흐름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스 콜스 땅볼로 오른쪽 입수한 이런 인연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로 박지성 선수의 골입니다. 아무튼 올 시즌에 설기현 선수도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고 이영표도 주전 복귀를 했고 또 불을 지르고 네.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상대. 그만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강한 팀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공격 옵션을 행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그 국내에서 참 언론이나 팬들이 박지성 선수의 포인트가 없는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뭐 필요할 때 한 방 터뜨리면서 네. 자신의 진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내주고요. 마이클 캐리 윙어입니다. 스콜스 밀어넣고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마스터밀러가 완벽히 지금 위축이 돼 있어요. 네. 에브라 왼쪽 치면서 돌파인데요. 왼쪽 빈 공간입니다. 에브라 뒤로 내주고 빈 공간에서 스콜스 주연에서 골키퍼 다시 한번 슛! 왼쪽으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요. 거의 뭐 전반 15분 동안에 일방적인 페이스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머리를 맞고 스쳐 넘버리고요. 나 네. 1등 공신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죠. 사실 로이킨 선수가 빠져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레모 선수 그런 과정에서도 포스포 선수를 베스트 11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네. 에브라 폴스 콜스 윈도니 루니가 오늘 트래핑이 썩 좋지가 않은데요. 네. 벌스 콜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움직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따라붙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10경기에서 왼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랑송과 박지성이 겹치고 있다. 벌스 콜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수비들까지 들어와 있고요. 네. 박지성 플레이고 또 퍼거슨 감독 스스로가 아주 그런 노동자 스타일의 선수들을 좋아하는 그런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실수없이 네. 뛰는 플레이. 그런 것들이 계속 맨체스터의 색깔로서 자리를 잡은 상태죠. 펄스 콜스. 그럼 미드필드에서 펄스 콜스 지금 차주고 운전해서 헤딩포. 네, 좀 반박자 정도 빠르게 투입이 되면서. 입니다. 네. 우리 감독이 계속 안정을 못하고 서성거리면서 경기를. 게리네빌이 끌어냈습니다. 킹을 날려주는 한 번 나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이 프리미어 리그 어린 아그몬라우르가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다는 게 좀 유일한 위안입니다. 일단 슈팅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이 있습니다. 볼스 콜! 세팅을 말거든요. 네. 아스톤 빌라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마인트벤에서 그 챔피언스 리그 4강을 같이 이끌었었던 블로드 돌파입니다. 블로드 볼스 콜스에게 밀어넣고 와 있고요. 볼스 콜스 낮게 뛰어넣고 스피팅 외곽으로 게리 네빌 다시 폴스 콜스. 자, 폴스 안쪽으로 박지성. 최근에 이제 에인스와의 경쟁에서 완벽하게 지금 제압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에인스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아스톤 빌라 선수들이 상대 진영 넘어왔을 때 미드필드에서 재빨리 땅볼로 연결합니다. 폴스 콜스. 외고 있는 아스톤 빌라고요. 주로 공격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아스톤 빌라. 네, 그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는. 뽑아냅니다. 마이클 캐리. 다시 폴스 콜스. 왼쪽에는 호나우도 있고요. 자, 오늘 박지성이 오른쪽에서 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볼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네. 벌스 콜스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또 하네요. 순발력이 느린 골키퍼였다면 설 선수의 순발력이 참 좋습니다. 네.
전반에만 지금 3골을 허용한 생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맨체스터 나이티드는 리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FA컵도 있고. 마이클 캐리 왼쪽으로 폴스 콜스 여유있게 공을 움켜잡고 있는 폴 잡았고요. 먼저 뛰어주면서 가다가 뭐 중독성에 이르렀다라는 네.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아무리 이제 훌륭한 플레이만큼 또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폴스 콜스 한가운데로 마이클 캐리 폴스 콜스 박지성이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스콜스가 왼쪽으로 결하고 호나우드의 패스 오스본이 맞죠? 네. 오늘 일단 규정사 몇까지 호나우드 쪽 연결되지 못합니다. 폴스 콜스 게리 네벨 중앙으로 연결하고요. 폴스 콜스 거의 또 프리미어리그 쪽에 한국과 연관성이 많이 클래식 그라운드 쪽에서는 페트로프와 함께 중앙 선수가 버머 선수를 교체하게 하는 네. 힘이 수비에 몰리다 보니까 밀란바로스 이 효과가 그렇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공격 쪽보다는 미드필드와 수비 쪽이 변화를 주면서 후반전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캐리 땅볼로 연결합니다. 외곽 폴스 콜스 받쳐주고 박지성 가슴 트래핑 다시 마이클 캐리 뒤로 내줬습니다. 외곽에서 뛰어넣고 헤딩! 정말 해봤는데요. 네. 네빌 선수의 크로스가 최근에 상당히 날카롭죠. 폴스 콜스 네. 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분화했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지금 쪽으로 연결합니다. 폴스 콜스 재빨리 즉 웨이브리와이에 호흡이고요. 다시 폴스 콜스 오라이로 공인이 질질 스타일이었죠. 네. 지금 밀란 바로스가 첼시 손레이 첼시 구단에서 일단 만료를 했었죠. 네. 그 바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2004년 유럽도 있고 일단 오늘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올림픽 리옹에서 플랑바로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기본적인 기량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팀에 가서든 기회만 잡으면은 자신의 팀. 에브라 못 맞고 불점입니다. 멜바리의 드로이 플랑바로스 쪽인데요. 두 명 수비 더 들어간다. 호나우드 폴스 콜스 이어받고요. 마이클 캐리 다시 호나우드 삼각 패스. 호나우드가 오른쪽 스콜스에게 밀집되어 있는 수비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끌어보고 있는데요. 가장 빠른 맨체스터 나이트 선수를 꼽으라면 박지성이 되겠는데요. 네. 공수에 걸쳐서 계속 패스가 빠르게 들어갔다면 도움을 하나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가운데 펄스 콜스 지금 넣어주고 윈론입니다. 윈론이 다른 경기 때 룬이나 호나우드가 해줬다면 오늘 또 박지성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11명의 캐리 스콜스 일단 수비가 다 들어온 뒤에는 무리하지 않죠? 들어가서 박지성 들어갑니다. 계속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 기회입니다. 박지성이 오늘 한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라르손, 웨인, 루니, 루이사 세 명의 공격수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추가 득점에 대한 퍼거슨 감독의 생각 그리고 루니 선수를 좀 더 살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기 참음을 대단히 돋보이는데 네. 마무리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이 전진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만큼 또 아스톤 빌라 선수들이 수비 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도 덜한 거죠. 폴스 콜스 왼쪽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내려와 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스콜스가 오른쪽으로 별 케이힐 블로드 폴스 콜스 캐리 그런데 폴스 콜 에이세 선수는 최근 또 유벤투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에이세도 상 루니가 중앙 미들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고요. 폴스 콜스 찔러넣고 중앙 패스 폴스 콜스 한가운데 돌파 헤드랍니다. 왼쪽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스콜스가 이어봤습니다. 스콜스 왼쪽 아스톤 빌라전 FA컵 데뷔골을 기록했었던 라르손 그날 바로 또 아들이 아무튼 빠르게 넘어오는 네빌 폴스 콜스 아스톤 빌라 과 스콜스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들 딕스턴 폴스 콜스 높이 뛰었습니다. 문장 한가운데 수비 에브라 스콜스가 좀 맞다면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호나우드 선수 활약은 좋습니다. 목석을 가려내지 못한 전반으로 길게 찔러 넣고 앞쪽에서 연결되지 못합니다. 스콜스 호나우드 좋아요. 폴스 콜스 벌려받고 들어갑니다. 폴스 콜스 한가운데 전방에는 루이사하 있고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름 따라 짓는 것도 참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요. 본인으로서는 이 포르투갈 출신으로는 선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뛴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첫째로 선물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우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조직을 주화로 이동해 들어왔고요. 벌스 콜스 전방으로